그,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이게 그 대중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노래는 아니라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예. 대중가요 느낌은 좀 아니었죠. 예. 그 당시에도 동아리에서 예. 부르는 노래로 만들었던 건데 이제 가수 제이가 들어오면서 예. 앨범에 실리게 된 거죠. 대학 시절 블루드래곤이라는 그룹 사운드에서 청춘을 노래한 꿈 많던 이규석. 물 흐르듯이 그렇게 10분 만에 써내려간 기차와 소나무는 훗날 이규석을 알리고 지탱해준 곡이 되었죠. 이때가 88년, 89년이면 막 그 댄스 음악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그렇죠. 젊음의 행진으로 또 이제 솔로로 이제 데뷔를 한 건데 네. 젊음의 행진 MC도 하면서 네. 사실은 그때는 그 기차와 소나무가 약간 좀 싫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랬어요 제가. 소방차, 뭐 박남정, 아, 뭐 네. 아, 도시 아이들 형도 있었고 네. 세대 교체 등등 굉장히 막 음악이 빵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댄스 음악이 좀 신나고 많았으니까. 막 그죠? 네. 그러니까 빵빵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기차와 소나무가 나오면 이상하게 이게 그 비트도 약하고 약간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 죽고 그랬었어요. 내 노래는 그렇게 잔잔하면서 오래가는 그런 가치를 내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그냥 막 나도 그런 걸 뭐지. MC 어떻게 했을까? 구멍거리는데. 음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젊음을 사랑하는 행진가족 대잔치. 이렇게 88체육관에서 그 첫 번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젊음의 행진. 자,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젊음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시네. 헤비메탈 그룹 스트라이퍼의 그 화려한 공연을 펼쳐보겠습니다. 아, 말씀을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아, 네. 지금은 좀 버벅거리는데? 아, 예, 버벅거려요. 빨리 인정. 저희 한국에도 스트라이퍼의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how would you like to greet your fans here in Korea? Oh, we'd like to say hello to everyone. 아, 저 때도 제가 영어로도 약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제 기억에는 아 나도 조금 하지 않았나. 몇 마디 정도는 아, 건넨 예.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오, 예. 하셨네요. 오, 했어. 이거 보고 이제 했다는 거지. 퍼펙트, 퍼펙트. 다행이다. 항상 지푸름이 가득한 용인으로 우리 열전의 용사와 저 불교도장 손범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야, 열전 달리는 일요일 아니에요? 이규석 씨. 예. 오, 무슨 프로그램? 이거 다 아시네? 저 친구가 나구나. 아니, 저희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떠돌이 나왔어요? 와, 이거는 정말 기억이 안 나네. 아, 이제 젊은이들 나와갖고 정말 뭐. 아우. 그러니까 저거. 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저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뭐가 터져. 우유. 이야. 야, 카메라를 저렇게 나무 위에서. 올라가고 막. 네. 아니 이제 손범수 선배님 아, 저기 네, 지금 맞죠, 들어가 예. 있어. 극한 프로그램인데. 축하 모자도 빠질 수가 없죠. 예. 저 위에서요? 아, 이 노래 불렀 대단한 춤 프로그램이에요. I love you 그대 사랑. 이거 몇 집에 있는 거예요? 2집에 있는 노래고요. 이게 네. 푸른 하늘 유영석 씨가 만들어졌던 노래. 아, 이건 정말 극한 직업 수준이에요. 예. 감사한 게요. 이거는 진짜 저도 잊고 있던 건데 이렇게 소중한 자료를 또 이렇게 네. 공개해 주셔서 너무 기분 좋은데. 아, KBS 자료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 네. 기타를 또 갖고 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뭐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기타 좀 가져오라고. 설명은 안 해요. 기타 좀 가져오시면 돼요. 대책이 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그때 그냥 예. 여기 다 우리가 뽑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하시면 되는데, 하시면 되는데. 어, 이제, 그때 예. 끝날 때까지 이게 뭐지? 예. 그런 그러니까.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버리버리 예. 하다는 거 알죠? 네, 좀, 네. 좀, 네? 좀 알아서 좀 이렇게 좀. 네. 결국 하실 거면서 예. 이거 덕지덕지 붙었어요. 외국 나갈 때 이제 이게 위험하다고 막 거기. 관계자가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 이게. 외국은 안 나가시는데 제주 것만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미국 갈 땐 건데 정말 명 MC네요. 지금 다 미쳤나봐요. 미국 갈 때 왜 너무 디테일하게 그러니까요. 하고 들어. 관계자가 그렇게 네. 제주 에어라고 다 써있더라고. 아. 어머 뭐예요? 뭐 하나 쉽게 가는 일이 없나? 설정 아니고 지금 다 실제 상황이라는 거.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 진짜. 야, 저 인간적인 매력이 편집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 인간미 넘치게 잘해주셨어요, 네. 편집을. 자, 이렇게 또 감미롭게 기타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확실히 기차와 소나무가 많이 막았네. 그렇다니까요. 네. 들으면 다 기억나는 노래들인데 원체 이게 강하게 임팩트가 박혀있네, 그죠? 그러니까요. 이 집 이후에 이제 좀 그 공백기가 좀 있었잖아요. 공백기가 제가 스스로 만든 건데요. 제가 이제 음악적 욕심이 좀 생긴 거죠. 사장님이 추구하시는 음악과 음악이. 제가 좋아하는 하고자 하는 음악이 안 맞았는데 사장님께서는 이제 자꾸 욕을 하신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셨거든요. 네. 오동립, 뭐 앵두, 뭐 윤수일 선배님 사랑만은 않겠어요. 당대기 토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연안부두 같은 노래도 만들었고. 아니 좀 안 맞아도 봤지 그랬어요 노래를 좀. 아니 나는 이제 이렇게 뭔가 좀 그 뭔가 세련된 팝 발라드 스타일 같은 뭐 네. 그, 근데 이제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이제 앨범을 안 내겠다 그냥 소위 그때 이제 삐져가지고. 나는 안 낼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리석었어요. 너무 막 그때 성급했던 마음이었어요. 이 집 성공 후 회사와의 음악적인 견해 차이로 공백기를 가져야만 했던 이규섭. 이후 재기를 꿈꿨지만 믿었던 매니저가 그의 돈을 들고 사라지며 아, 큰 마음고생도 해야 했답니다. 결혼과 이혼 등 개인적인 아픔을 겪으며 그 이야기를 노래로 담담하게 표현한 그 아주 까만 밤인데 네, 이 노래에 익숙한 분들도 많으시죠? 가수 이루 씨가 불러 이루 씨 노래 곡. 예.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울고 싶을 뿐이에요 까만 안경 그게 원래 원곡이 되셨죠? 리메이크가 된 거죠? 원래 제목이 울음. 어떤 사연으로 좀 만들어지게 된 노래예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실패를 했는데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같은 게 있었죠. 미안하기도 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뭐 바람을 얘기를 했는데 곡으로 만든 게 울음이라는 곡이었어요.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간이역 옆에서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꽃이 이겨내는 소나무처럼 조용하게 그리고 꾸준히 노래할 이규섭 미안해요 저를 지르지 못한 나지만 이별까지도 사랑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제발요 형님 인생에서 가수로 쭉 살아왔던 생활은 행복입니까? 아니면은? 그건 행복이죠. 음악 생활은? 네네. 네. 음악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오래도록 잔잔하게 계속 그 어떤 작품도 만들고 또 들어주시고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어요. 휴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야기는 사람
전화 잡았나 보네. 나 절대